이건 우리 어머니가 8살 무렵에 실제로 겪으신 일인데 그때가 아마 1970년대였을 거야. 어느 날 어머니는 어머니 고모님의 식구들과 다 같이 계곡으로 여름 휴가를 가셨어. 그곳은 일반적인 계곡보다는 규모가 조금 더 큰 곳이었지. 계곡과 가까운 곳에 있는 여인숙에 방을 3개 잡아서 그렇게 짐을 풀고 모두들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사촌 어른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혀를 차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셨다고 해.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가 않았지만 그때 어린아이였던 어머니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한참 동안 물놀이를 한 후에 낮잠을 잤다고 해. 날이 다 저물어서야 잠에서 깬 어머니는 작은 이모의 손을 잡고 숙소 밖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어. 그때 누군가 저 멀리 계곡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는 바닥 쪽을 마구 긁고 있더래. 얼핏 보기에 어린아이 같았는데 그 모습에 호기심이 생긴 어머니와 이모는 계곡으로 다가갔어. 그런데 그 아이에게 가까이 갈수록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해. 너무 추워. 추워.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엄마. 숙소 앞에 있는 가로등에 깜빡거리는 불빛에 비친 그 아이는 남자아이였고 아이의 옆에 다다른 어머니와 이모는 너희 엄마는 어디 있냐고 물었어. 그러자 우리 엄마 데려와. 아니면 같이 가. 나랑 같이 가. 어? 어릴 때부터 촉이 남달랐던 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작은 이모의 손을 꼭 붙잡고 숙소 쪽을 향해 무작정 뛰어가기 시작했어. 그때는 왠지 그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해. 겨우 방 안으로 들어간 어머니와 작은 이모는 문을 잠근 후에 덜덜 떨면서 밤을 새셨대.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밖에서 어른들이 마구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고 가족들은 서둘러 짐을 싸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 어머니께서 나중에 어른들이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는데 그날 계곡에서 어떤 아이가 익사를 했다는 거야. 하지만 아이의 부모는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시신을 거적으로 대충 덮어서 가족들이 묵고 있던 여인숙 뒤쪽에 그렇게 방치해 둔 거지. 그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는 문득 간밤에 봤던 남자아이가 떠올랐고 나중에 삼촌을 만났을 때 그때 계곡에서 죽은 아이의 성별과 인상 차기를 대충 설명하셨대. 그랬더니 삼촌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어른들 몰래 시체를 본 거냐 하고 혼을 내셨다는 거야. 실제로 내 삼촌 할아버지는 계곡에 다녀온 후 한동안 악몽을 꾸셨다는데 물에 빠져 죽은 그 아이가 꿈에 자꾸만 나타났다고 해. 엄마, 엄마 찾아줘. 아니면 나랑 같이 가. 같이 가. 대체 아이는 어떻게 그런 변을 당했던 것이며 아이의 부모는 왜 나타나지 않았던 걸까?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